황금말롱법 대표 박기인입니다. 여기는 제주 성산읍 쪽에 성읍 쪽에 있는 무재배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그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를 재배해서 수확을 이제 끈 단계에 들어서 월동무를 수확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2024년 2월 오늘 9일 내일이 구정인데 오늘 전날입니다. 이렇게 작업해간 밭에 나와 있는데 이런 곳에는 좀 작업을 가져갔고 이쪽에는 거의 가져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밟아버린 상태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져서 못 가져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칼로 그 상품 되는 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또못 가져갔는데 깨지고 이랬는데 못 가져갔는데 거의 대다수는 이래 무가 잘 생겼더라도 이거 뭐 이래 다 버린 형태다. 그리고 위에 있는데 보면 이 거미가고 흠이 있다. 이런 거는 비료가 부족하면 이래기 맺어서 이게 상처가 납니다. 이런 그 우리가 무 위에 상단부가 이렇게 이래기 비료가 부족해서 이래기 맺어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버려진 형태로 이렇게 그 밭에서 방치되고 이게 이제 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밭에는 하여튼 상당한 그 양이 무가 그 생산된 양보다도 버리는 양이 훨 많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저 밭에 비료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료량을. 이시량을 보면 수분 31.4%의 이시는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바닥층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이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수분 47.3%의 이시는 제로, 영상 9도 9분 나옵니다. 그래서 희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무가 적정량을 희비를 안 먹어서 이런 그 탓이 아니냐.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수확해서 포기를 했지 않았나 그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들은 시상부가 많이 예쁜데 지금 여기에 밭에 있는 무들은 들쑥날쑥하게 해가지고 모양새들이 다안 좋습니다. 이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자체가 좀큰 거라 해도 여기에 있는 이 부위가 이게 좀 인물이 잘안 좋다. 그리고 요 놈들도 이게 그 쪼개지고 안 좋습니다. 이런 건또 작아서 그렇고 작고 크고 들쑥날쑥해서 품질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상품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포기를 한것 같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이 됐더라면 이게 다 수확해가 가져갔을 건데 칼로가 일부 잘난 것들은 뭐 예쁜 것들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래 다 버린 형태로 방치가 되고 이렇게 가축 먹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용도로 일부 쓰는 거고 다시 여기는 이거 밭갈이를 로터리 쳐서 봄 작물 들어가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우리가 그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그 상품성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제 못 써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비량에서 뭐 시장 가격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은 걸 보게 돼서 상당히 황금말롱법 대표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 농사의 밭에서 정보를 알리는 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었을 때 희비량이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지면 이래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무가 이렇게
가지가 생긴다. 그리고 여밭에서는 이렇게 가지 생긴 무들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가 생긴. 그래서 잎 두께가 얇아지면 이런 겹뿌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위에 뿌리가 겹뿌리가 생겨서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가지가 생긴 무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요런 것들. 그리고 이런 무들이 가지가 생기는 많다. 그리고 뿌리가 더 생겨가지고 가지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러지고 했는데 이런 무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무를 재배했을 때는 그 잎이 비가 오고 이럴 때 잎에 그 잎 두께가 얇아지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모양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시비량이 꼭 필요하다. 그랬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무밭에서 2024년 2월 9일 오후에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농골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